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20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기관은 초단타를 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늘 또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이 대규모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주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뭐 강한 모습보다는 무기력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은 왜 이렇게 매도를 치는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K 컨텐츠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 어제 했던 뭐 사조씨푸드, STI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도 좋은 기업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관은 초단타를 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수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수급을 같이 보시면, 자, 현재 오늘 수급에서 지금 사실 이제 연기금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죠? 연기금은 오늘도 521억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투신권도 들어왔어요. 보험도 들어오고, 기타 금융, 은행 다 들어왔는데, 자, 금융 투자만이 매도가 나타났어요. 금융 투자가 대규모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기관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매도를 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났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뭐 오늘 미국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지금 도시 봉쇄가 또 장기화가 되면서 글로벌 소비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자, 오늘만 놓고 본다면 사실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만 눈여겨본다면 오히려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자,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 연기금이 지금 현재 제조업과 중형주, 그래 지금 코스피 쪽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는 저가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 방어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볼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중간인 투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투신도 보면 지금 종합, 대형주, 중형주, 금융업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신권 같은 경우에도 강한 종목군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보다는 지금, 금융주는 뭐예요?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 패턴이 좀 빠른 쪽에 대한 매기가 쏠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 자,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금융투자는 지금 대형주와 제조업 전기전접 종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는데, 자, 이는 지금 현재 일시적인 매도로 봅니다. 일시적인 매도로 보고, 이것이 이제 지수에 대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부분,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자체가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저가 매수로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저렴한 가격대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물론 상승도 제한되겠지만 하락도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보다, 왜냐, 지금 보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모두 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형주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시는 약간은 조금 흐름이 빠른 쪽에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개별주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에 대한 매도는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대신 그만큼 방향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오늘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덤으로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면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도가 나타남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 유일하게 매수가 유입될 것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적인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데,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는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자, 지금 현재 4월달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4월 1일이 시작되고 지금 현재 4월 20일까지 코스닥을 보면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472억이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지만 계속 매수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최근에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서 이제 개인들은 많은 매수를 지금까지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이제 많이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개별적인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는 많이 유입됐지만 지금까지 총합으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면 마이너스 41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위에 있을 때는 팔았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의무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스닥의 대응 방법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코스피에서는 지수가 빠졌을 때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지수는 앞으로도 방향성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면, 자, 넷플릭스가 장중에는 2%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20%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현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 시장 자체가 러시아에서는 뭐 중단이 되어버렸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현지 서비스를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러시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빼야겠죠. 빠지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1분기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감소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데 시장의 예상은 27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시간 내에서 크게 빠진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오늘 밤 미국장이 시작되고 나면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신컨텐츠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K컨텐츠 안에서도 이제 드라마와 제작 분야죠. 드라마, 영화 제작 분야에 대한 종목군들이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건 맞아요.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가 감소하면 이 드라마 제작사들 자체도 크게 하락을 할까? 자, 그거는 저는 별개로 본 입장이에요. 자, 지금 주가에서도 오늘 그대로 좀 투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봤던 대로 이제 A스토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0.48%. 오늘 장중에 대한 움직임은 -4%까지도 빠졌다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밑골에 길게 달렸죠. 장중 -6%까지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1.9%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키이스트. 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 빠졌다가 장 마감 때 -1%대로.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밑꼬리가 길게 떨어졌는데, 자, 장중 -7%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1.6%대로 마감하는 모습. 자, 제이 콘텐트리. 자, 이것도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 -3% 정도 빠지는 모습.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IHQ. IHQ도 오늘 2%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죠. 자, 오히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저가는 -2%까지 빠졌다가 시가가 -1.9%를 하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장중 다시 뜨면서 6.3% 올랐다가 5%대 마감하는 모습이었어요. 넷플릭스가 빠졌는 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는 모습인데,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뭐라고요?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과에 대한 관계가 더욱더 지금 부각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20년과 21년도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에 힘들었던 과정들이 2022년도에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넷플릭스 하락한다? 여기에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봐요. 자, 글로벌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은 큽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많은 곳에서 지금 OTT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은 뭐냐? 자, 우리가 2차전지 시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자, 2차전지라는 게 있어요. 자, 2차전지 시장이 있으면 2차전지가 크냐, 2차전지가 큰 시장이냐, 아니면 전기차가 큰 시장이냐, 뭐가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상위 개념은 전기차가 상위 개념이고, 전기차라는 거 안에 2차전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밑에 경량화라는 것도 있고, 전장 부품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폐배터리도 있고, 자, 뭐 지금 PCB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전장 PCB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2차전지가 소형 2차전지도 있고 대형 2차전지도 있지만, 주가를 부양시켰던 거는 대형 2차전지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부양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라는 섹터군 안에 소분류로 2차전지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넷플릭스가 상위 개념이냐, 아니면 컨텐츠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 아니라, 상위 개념은 K-컨텐츠라는 것이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K-컨텐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넷플릭스라는 시장이 지금까지 가입자를 늘려왔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커졌기 때문에 K-컨텐츠 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파친코 이런 것도 애플 TV를 통해 또 공급됩니다. 넷플릭스라는 것은 글로벌 OTT 기업들 중에 한 군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K-컨텐츠 밑에 특수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 K-컨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효과 시장도 커지는 거거든요. K-컨텐츠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OTT 시장에 들어와 있는 애플 TV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입자 수도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받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핵심은 뭐냐는 거죠.
핵심은 K-컨텐츠고 K-컨텐츠 안에서 IP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지적재산권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위 개념 자체를 넷플릭스로 두고 그 밑에 넷플릭스 안에 K-컨텐츠라는 분류로 봐버리면 넷플릭스가 20% 빠졌으니까 K-컨텐츠도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시장이 그것을 증명해줬어요. 넷플릭스가 크냐, K-컨텐츠라는 컨텐츠가 그 카테고리 크냐, 시장은 오늘 냉정하게 얘기해준 겁니다. 넷플릭스 듣보잡이야. 넷플릭스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그냥 글로벌 OTT 돈 되는 놈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고유한 K-컨텐츠라는 영역이 대분류 카테고리라는 거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오늘 시장은. 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K-컨텐츠에 대한 정상화가 리오프닝에 힘입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은 2022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좀 더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유효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영향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크 드라마 제작 관련주들 오늘 들썩거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전 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한국경제TV에서 이제는 월요일 밤 7시 반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좀 더 매진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 그리고 많은 정보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자, 최근에 종목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상한가 가는 종목군도 있고요. 자, 라이프 시멘틱스 어버반도체 DAP. 자, DAP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DAP 또다시 또 등장했고요. 자, 어버반도체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라이프 시멘틱스도 한번 같이 보면, 자, 라이프 시멘틱스가 최근에 이제 비대면 진료 시장이 좀 커지면서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지금 주가가 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인데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완전 바닥권역이거든요.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봅니다. 자, 오버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었던 텔레칩스와 마찬가지로 텔레칩스가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버반도체는 차량용에 들어가는 충전 소자에 대한 반도체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영업력이 확장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주로 이제 MCU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두뇌에 대한 역할, 명령 하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DAP. 자, 우리가 PCB 관련주를 콕 집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최초였어요. 그죠? 지금도 PCB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연관 검색 뜨는데 그 정도로 많이 PCB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지금 그에 따라 주가가 2배, 3배까지 오른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최근에도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텍,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알짝알짝거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BH까지도 늘어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PCB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해버렸고, 자, DAP가 여전히 지금 현재는 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자, 결국에는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PCB에 대한 부분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현대모비스에 공급된 업체예요. 자,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그 전에 삼성전자 HDI 기판이라고 해서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했던 기업인데 그게 GOS에 대한 소송권으로 인해서 일부 악재가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상쇄하고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전장용 PCB 시장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재평가는 가능하다.
자, 유플렉스가 2배 이상 올랐고,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가 지금 2배 이상 올리고 3배를 가까이 올라가려고 움직임이 좀 나오는 과정인데, 충분히 지금 DAP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는 차트예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아, DAP는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비중 크게 실기보다는 뭐랄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1590700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또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 계좌 부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자,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기업들 많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